자, 이 부인안이 이제 공개가 됐는데 뭐 검색했더니 카니발이 왜 나와? 자, 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지금 현재 킨텍스에서는 서울 모빌리티쇼가 열리기 시작했는데 EV9 때문에 난리도 아니에요. 많은 유튜버들, 기자들이 EV9을 그러니까 칭찬하더라고, 칭찬. 자,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EV9 검색했더니 웬 카니발, 즉 EV9을 꿈꿨던 분들이 한 번쯤 또 좋아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또 실망하시는 분도 있다 해서 과연 카니발과 비교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영상 담고 있습니다. 자,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기반 새롭게 제작된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스노우 화이트 펄 차량입니다. 물론 하이리무진이 아직도 기아에서만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잘 보셔야 됩니다.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의 특징, 날렵한 외장 디자인, 그리고 GFRP 재질의 안쪽엔 이솔라 단열재가 도포되어 있습니다. EV9도 하이리무진 만들면 잘 팔리려나? 한번쯤 고민해볼 만 할 것 같습니다. 외장 쪽은 이렇게 하이리무진이라는 거, 그리고 솔라가 노블레 세트 반사 필름, 사이드 스텝이 장착되어 있는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과연 EV9과 이번엔 실내를 비교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맞죠? 네, 실내 쪽 한번 비교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카메라 잡고 있는 분이 신PD, 아니 신PD는 지금 서울 모빌리티쇼 가 있습니다. 신PD 보실 분은 서울로 가시면 됩니다. 자,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완전 풀 옵션의 실내는 새들 브라운 컬러를 선택했습니다.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 새들 브라운 안 나오죠. 아트원에서는 새들 브라운, 코튼 베이지 모두 수용하고 있고, 와우, 보조석에 미라클 더싱이 딱 있네요. 그리고 그 앞에는 보조 모니터가 있는데 제가 유튜브 실행 하나 해보고 오겠습니다. 유튜브를 딱 실행하면은 이 유튜브 안에는 정말 없는 노래 없어요. 정말 검색만 딱 하시면은 뭐 모든 노래가 다 나오고, 마이크 딱 잡고 조조 승차자가 그래도 장거리 갈 때 한 곡 하면은 뭐 지루하지 않고 끝장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늘 설명하지만 바닥 쪽에는 컬팅 자수 베이스의 상부에는 라인매트 체크 브라운이 이렇게 새들 브라운과 잘 어울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 새들 브라운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 본 차량은 가솔린이 조용하네. 자, 문제는 또 2열이죠. 자, EV9 2열과도 계속 생각을 하시면서 이 영상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닥 쪽 비춰주시죠. 와, 넓다. 바닥 쪽에는 실제 요트에 사용되는 요트 바닥 로우 브라운 컬러를 선택을 했고, 다크 브라운, 로우 브라운, 그레이 컬러 중에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요트 바닥이 실제 요트에 사용되기 때문에 폐차할 때까지 청결 유지는 물론 뭐 ADS가 없다는 거 이미 뭐 8년 동안 했기 때문에. 그리고 2열의 시트 포지션 전체적으로 한번 비춰주시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EV9과 자세히 비교를 해야 됩니다. 제가 이게 요트 바닥이라 신발을 벗고 올라가야 돼요. 신발을 딱 벗고 올라가서 승차를 했습니다. 자, 제 키가 173 성인인데요. 자, EV9과 실내 2열도 비교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순정 상태 그대로죠. 그리고 바닥 쪽에는 요트 바닥 있는 거. 그리고 허니콤 블라인드가 사실은 아트원에서 꽃인데 이렇게 순정 상태 유지, 망사형도 나름 나쁘지 않습니다. EV9도 망사형이 있나 모르겠어요. 한번 가보려고. 자, 카니발의 2열 시트 순정 상태 보여드렸고요. 2열까지는 그렇다고 치자고, 이분이 나인하고 뭐 쌤쌤. 근데 3열부터는 이제 게임이 달라지는 양상이 있습니다. 자, 3열 제가 앉아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만 제가 키가 몇 173이라고 그랬죠. 자, 이렇게 앉았을 때 무릎 공간이 있습니다. 이분이 나인은 실제 유튜브 영상 보니까 이렇게 삐져나오더라고. 네. 근데 3열은 뭐냐, 성인이 앉지 말라는 얘기죠. 뭐 소렌토라든가 GV80이라든가 기타 SUV에 3열을 그대로 갖다 넣은 것 같아요. 근데 카니발 9인승에 이렇게 3열은 이 정도로 공간 남고, 게다가 독립 시트죠. 게다가 이렇게 등판이 마음대로, 우와, 어디까지 완전히 180도까지 뉘어지는 이 상태에서, 우와, 아직 설명 안 했습니다만 앞에 모니터 딱 보고 갈 수가 있는 그런 독립 시트가 완벽합니다. 즉 EV9 보고 가장 실망하는 부분이 3열일 것 같아요. 자, 시트 포지션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후속에서 한 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자, 오늘의 뭐 제가 뭐 기아 거 뭐 순정 시트 뭐 선전할 일이 있어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즉 EV9에서 구현할 수 있는 게 뭐죠? 하이루프 하이리무진. 다시 한번 EV9 하이리무진 만들면 수요가 있으려나요? 궁금합니다. 저도 직접 EV9 서울 모빌리티에서 가서 보고 한 번쯤 생각을 해서, 오, EV9 하이리무진 괜찮을 것 같으면 그냥 만들어 드리면 되죠 뭐.
그죠? 네, 우리 상부 쪽 한번 비춰주시죠. 상부에는 정말 아름다운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의 디자인,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도 비교해달라고 했고요. 디자인은 보이는 거죠. 바로 센터에 쌓여두신 은은한 앰비언트 조명, 결코 화려합니다. 그리고 색상의 변화, 밝기 조절 모두 할 수가 있고, 센터 쪽 블랙 컬러와 베이지 컬러 두 가지가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보이지 않는 곳의 기능들, 즉 네 개의 펠리세이드 송풍구를 통해서 골고루 떨어지는 에어컨 바람, 히터 바람, 특히 여름철에 에어컨 바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많은 분들이 알고 있고, 뭐 기능 좋고 예쁘면 뭐해. 주행 시에 잡소리 없고, 가장 중요한 것은 AS 걱정이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게다가 이렇게 서서 가요. 제가 지금 E29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하이루프, 그리고 앞쪽에 모니터 한번 비춰주시죠. 앞쪽엔 29인치 안드로이드가 탑 탑재된 모니터가 개인용 핫스팟만 열면 끝! 유튜브, 넷플릭스 등 끊기지 않게, 뭐 스카이라이프는 옛날 이제 구식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게다가 더불어 아트원의 특징이죠. 본 버튼만 딱 누르면은 무시동 상태에서도 2시간, 3시간을 차분히 보고 들을 수 있는 자체 스피커도 있다는 거. 왜냐? 30A 인산철 보조 배터리가 딱 들어가 있어요. 글로벤 하이리무진에는. 자, 어떠신가요? EV9 뭐 이렇게 검색했더니 카니발이 나오네. 그 이야기는 EV9을 보고 분명히 소비자분들은 마음의 결정을 할 겁니다. 아, 그 돈이면은 뭐 본 차량은 튜닝비, 차량 금액 모두 포함, 부가세 포함 6,300, 뭐 이 정도로면 다리 떨어도 되지 않나? 어쨌든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다시 한번 지켜봐 주시고요. 이브이9과 꼼꼼히 비교해서, 선택은 소비자분들의 자유죠. 자, 이렇게 1열, 2열, 요트 바닥 3열까지 살펴봤고, 후석에서도 한번 더 비추겠습니다. 후석으로 가시죠. 자, 후석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자꾸 EV9과 카니발 이렇게 비교해달라고 하는데, 정말이지 소비자분들 다 알고 있죠. 과연 EV9이 실용적인지 카니발이 실용적인지 한 번쯤, 특히 패밀리카로, 특히 뭐 차박을 논하고 있어. 지금 EV9에서 차박을 논하면 안 됩니다. 왜냐? 아트원에는 황제 차박 6인승, 4인승, 그리고 또 의전도 논하면 안 됩니다. EV9에서. 아트원에서는 GV880 어마어마한 의전 시트가 포함된, 일명 아르메스 시트까지 포함된 두 가지 차량이 현재 서울 모빌리티시에 전시되어 있으니까요. EV9 보시고 바로 옆에 부스에 Z02 부스로 가시면은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에 관한 모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말이 길었나? 자, 본 차량 비춰주시죠. 상부 쪽 다시 비춥니다. 자, 29인치 안드로이드가 탑재된 모니터, 그리고 앰비언트 조명, 그리고 전체적인 디자인, 1열에 2명, 2열에 2명, 3열에 이 독립시트가 중요해요. 3열에 독립시트 2명, 그리고 또 4열에 시트가 있는 것이 카니발 9인승의 특징이고, 상부에는 3D 매트가 딱 깔려 있습니다. 자, 3D 매트를 딱 올리면 아래에는 바로 9인승 싱킹 시트가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자, 카니발 9인승의 혜택이 상당히 많은 거 많은 분들이 알고 있죠. 사업자 업무용으로 사면 부가세 공제, 그리고 버스 전용도로 살 수도 있고, 보험도 누구나 보험도 드릴 수가 있고, 전체 차량 금액 전체 비용 처리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EV9도 전기차니까 뭐 혜택도 많이 받고 하겠죠. 하지만 같은 동일 금액대 본 차량은 튜닝비, 차량 금액, 부가세 포함 6,300만원과 EV9 아마 6,300이면 기본도 못 살 것 같아요. GT 딱 달면 또 1,000만원 올라가고, 자꾸 돈이 올라가네. 자, 한 번쯤 가솔린 팍팍 넣고 온 가족이 편안하게 패밀리카를 쓸 수 있는 것은 아마도 카니발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차박 논하지 말고, 의전용 논하지 말고, 뭐 EV9과 자꾸 비교해서 미안하지만 그래도 분명히 소비자의 판단은 갈릴 것입니다. 자, 오늘도 아트24 채널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바로 올라갈 겁니다. 서울 모빌리티 올라가서 다시 EV9도 정확하게 한번 유튜브에 담을 거고요. 더불어 아직도 기아에서만 하이리무진 나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과 더불어 그 유명한 황제 차박, 게다가 이번에 새로 런칭되는 GV880도 꼭 주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아트원24 채널 구독하시면 모빌리티쇼에서 다른 영상 볼 수가 있으니 구독, 좋아요, 봄날씨 오늘도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